맨해튼 지하철역에서 여자친구를 선로로 밀어 양다리를 절단시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홈리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속 50마일 이상의 돌풍이 뉴욕시를 강타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가 아카데미상 작품상 등 7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여자친구를 선로로 밀어 양다리를 절단시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반 맨해튼 한 지하철역에서 연인 간 말다툼 중 남성이 여성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풀턴 스트리트역에 남행 3번 열차가 진입하던 중 남성이 여성을 선로로 밀었고 그 결과 여성은 선로로 떨어지며 열차에 의해 양발이 절단됐습니다. 35세 용의자 크리스티안 발데스는 현장을 도주했으나 이후 붙잡혔고 일요일 밤 살인미수와 중범죄 혐의로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도중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앞선 2020년 그는 폭행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월 가석방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 여성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 왼쪽 다리는 무릎 위까지 절단됐으며 여러 개의 갈비뼈 골절과 폐의 혈전 등이 생겼습니다. 이번 사고를 목격하고 응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를 도와줬던 목격자 윌리엄 씨는 그녀는 매우 강인했다며 그녀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미전역에서 홈리스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쉘터에서 생활하지 않는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는 인구 10만 명당 홈리스가 1,056명에 달해 전국에서 홈리스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42%가 급증한 것입니다. 또 보스톤은 홈리스가 10만 명당 801명으로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홈리스 비율이 높았고 포틀랜드가 10만 명당 792명, 롱비치가 764명, 로스앤젤레스가 73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증가율 면에서도 뉴욕시가 42%로 1등을 차지했고 포틀랜드가 20%로 2위, 보스톤이 17%, 로스앤젤레스가 1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홈리스 비율이 높지만 쉘터, 즉 임시거처에 들어가지 않은 노숙자 비율은 5%로 보스톤 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즉 보스톤과 뉴욕시는 홈리스가 많지만 거의 모든 홈리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는 쉘터에 들어가지 않은 홈리스가 전체의 63%에 달했고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는 각각 72%와 73%로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등 서부 지역은 따뜻한 날씨로 홈리스 대부분이 쉘터에 가지 않고 텐트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뉴욕시에는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며 나무와 신호등이 쓰러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내일부터 날은 화창해지며 이른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11시까지 뉴욕시 5개 보로와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시속 20에서 30마일에 달하는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오늘 시속 50마일 이상의 돌풍이 불었으며 오늘 새벽 뉴아크 공항 부근에서는 시속 60마일에 가까운 돌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선과 나무, 신호등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MTA 교량 및 터널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오후 10시까지 베라자노 네로우즈 및 트라이보로 교량을 포함한 7개 교량에서 빈 트랙터 트레일러와 2인용 트럭의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강풍은 오늘 밤부터 서서히 줄어들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체로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상승한 63도이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최고 70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오펜하이머가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 7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가 올해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모두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이끈 천재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삶을 그린 전기영화로 13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올해 아카데미상을 휩쓸 것으로 점쳐져 왔습니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동양적 정서가 짙고 아시아계가 활약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앳원스가 작품상을 포함한 7관왕을 한 것과 달리 올해 시상식은 미국의 위인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 오펜하이머가 시상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놀런 감독은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도 품에 안았습니다. 남우주연상도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에게 돌아갔습니다. 경합이 치열했던 여우주연상은 영화 가여운 것들에서 여자 프랑켄슈타인으로 혼신의 연기를 펼친 엠마 스톤이 품에 안았습니다. 영화 플라워 킬링문의 릴리 글래드스톤이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미국 원주민 출신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국계 감독의 작품으로 주목받은 패스트 라이브즈는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최대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 리턴 매치 확정 후 처음으로 동시에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조지아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지난 9일 토요일 동시에 조지아주를 방문했으며 두 사람 모두 조지아주에서 표를 모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조지아주 주도 아틀란타 유세에서 11월 투표에 우리의 자유가 달려있다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독재자로 평가받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플로리다의 자택으로 초대했다며 전 세계 독재자와 권위주의 깡패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고 시진핑에게 왕이라고 부르고 푸틴에게는 미국 동맹국을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며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의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 그의 열렬한 지지자인 마저리 테일러 하원의원의 지역구이자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 롬에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오거스타 대학의 여대생이 베네수엘라 출신 미륵국자에게 피살된 사건을 언급하고 바이든이 우리 국경과 국민에게 한 짓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미국 국경을 없애 수천 명의 범죄자를 미국에 오게 하지 않았다면 여대생은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지아주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0.23%포인트, 12,000표 차이로 승리한 경합주이며 바이든은 민주주의, 트럼프는 국경정책으로 맞대결을 벌인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일부 제한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일부 제한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나는 연방대법관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고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정연설 때 미국인들이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준다면 나는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다시 이 땅의 법률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이 발언이 위험수위라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란듯이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내놓지 않는 나토 국가는 지켜주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약속이라며 트럼프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확정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막상막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대가 지난 5일과 6일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5%의 지지율을 획득,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머슨 대 월간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으나 6개월 만에 다시 바이든이 동률로 트럼프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특히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10%에게 누구 쪽으로 기울었느냐라고 질문하자 바이든에게 기울었다는 답변이 51%로 트럼프 49%를 앞섰습니다. 반면 제3의 후보를 포함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를 얻어 42%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6%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슈퍼 화요일 경선 당일과 그 다음일로 바이든과 트럼프 리턴 매치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여서 양자 대결이 되자 바이든의 지지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 이후 단 하루 만에 1천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금했으며 이는 바이든 캠프 하루 모금액 집계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 바이든의 퇴진을 주장해온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은 퇴진 요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전국위 의장에 선임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사기였다고 주장,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에 선임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차별적으로 투표 접근을 제한하는 주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메이 갈란드 법무장관의 발언이 투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법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엄청난 문제라며 11월 5일 대선까지 중점 사항은 세 가지, 투표 독려, 투표 보호, 후원금 모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보호하는 것으로 절대로 2020년 발생한 일이 다시 일어나 선거 결과가 의심받는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 2020년 선거를 사기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우리는 현재 선거 사기를 막기 위해 23개 주에서 78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라라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사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화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펼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화당 전국위는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마이클 와틀리를 신임 의장, 라라 트럼프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이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가 지난해 세계 인구 1위 국가에 등극한 가운데 미국 대학에서도 인도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을 초월하기 직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022에서 2023년 미국 대학에 입학한 인도 유학생이 26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으며 이는 인도에서 미국 명문대학위가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인도는 인구 증가에 비해 대학 측 수용 능력이 부족한 데다 첨단 기술 관련 일자리도 부족,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학생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국인 유학생은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이며 달라스 소재 텍사스 대학은 중국 유학생이 4년간 1,200명에서 400명으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유학생이 급감한 것은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가 침체된 데 따른 결과라고 AP는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대학들은 인도 현지에서 거액을 투입해 학생 유치 광고를 하고 인도 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인도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상원의원 도전에 나선 앤디 김 의원이 지난 7일 실시된 서머셋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더블 스코어 차로 태미 머피에게 패배했지만 이 투표는 공개 투표여서 민주당 대의원들이 필 머피 주지사를 의식한 불공정 투표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에서 갱단의 폭동이 발생,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대사관들이 앞다투어 철수하는 등 사실상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아카데미상 시상식 사회자에게 악플을 올리자 사회자가 아직 감옥 갈 때 안 됐나요? 라고 응수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32년 경력의 뉴욕주 제네시 카운티의 보안관이 어제 새벽 1시쯤 로체스터 북쪽 35마일 지점 카지노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9일 아침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텍사스주 리오르랜드시티 인근 국경지대에서 육군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으며 이 중 2명은 뉴욕주의 방위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은 영주권 승인 일자가 2022년 11월 22일로 3월보다 2개월 2주 빨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같은 국정연설 이후 하루 동안 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거둬들여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지는 시간은 7시 11분, 해지는 시간은 7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인력개발센터가 화요일인 19일 2024 플러싱 채용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채용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플러싱 채용박람회는 무료 박람회이며 입장 시 참가자들은 단정한 인터뷰용 복장과 20장 미만의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MP 채용박람회는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뉴욕한인 봉사센터는 203-05 32 에비뉴 퀸즈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업용 주방을 제공 및 설치할 종합건설업체를 찾기 위해 입찰을 요청합니다. 계약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자격 있는 입찰자에게 수여됩니다. 모든 관심 있는 업체는 입찰 요건에 명시된 대로 의무적인 사전 입찰 현장 답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규격 및 입찰 요건은 2024년 3월 12일 정오까지 hyunil@kcsny.org로 요청을 보내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3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